서둘러! 갔다! 큐! Here is Korea City. Aju 오랜만에 무술을 배우러 왔는데요. 같이 갈까요? Let's go! 택견원으로! 선생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네. 우리 저 택견원 찾아주셔서 환영하는 바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고, 또 인도 인사를 또 그렇게 하는 네. 겁니까? 네, 선생님. 아, 인도에서 또 이렇게 멋지게 생긴 사라이가 여기 택견원에 이렇게 네, 와서 선생님. 네. 한번 배워보겠다는 그 용기가 자랑스럽습니다. 택견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언제부터 시작됐느냐? 인도에서도 갤러리 파이투라는 무술이 있는데 아주 오래된 무술이고요. 몸의 프레셔 포인트와 힐링 테크닉 같은 게도 있고 먼저 맨몸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무기술도 하고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인도와 한국에도 무술이 있는데 만약에 둘이 합치는 순간도 어떤 무술이 탄생할 수 있을까라는 갑자기 생각하게 됐어요. 올해가 네. 인도하고 대한민국이 수교 맺은 지가 50주년이라면서요. 네, 선생님.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도의 전통무예와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무예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 빨리 네. 배우고 싶습니다. 아, 그럼 한번 해볼까요? 네, 선생님. 그래서 오늘 한번 풍발기와 활개지 네. 네, 중심을 한번 저 배워본 다음에 알겠습니다 선생님. 처음에 이제 예라는 게 있습니다. 서로 이제 인사를 나눠야 되거든요. 네. 예, 바로 한번 이렇게 가슴을 쫙 펴고 네. 공손하게 네. 상대를 향해서 90도 이렇게 굴쳐 공손하게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택견에서 이제 그 첫 번째 기본 자세 원품 해봐요. 원품. 원품 하면 자기 어깨 넓이만큼 이렇게 벌렸으면은. 그러면 이 동작을 연속으로 이어지 밟는 것을 품 밟기라 해요. 하나, 둘, 셋, 따르고 하나, 둘, 셋, 들어오고 하나, 둘. 택견의 기합들을 이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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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큐. 마지막에 동작할 때는 길게 이큐, 이큐, 이큐. 에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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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크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활개짓이라는 게 있어요. 네. 활개짓 하면 양팔의 움직이는 거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넷. 하나, 둘, 셋, 에크. 자, 걸어가듯이. 하나, 둘, 셋, 에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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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크. 택견은 발차기와 거리기술이 있더랬죠. 발차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자 검은차기 하나 에크 둘 에크 자차기 하나 에크 둘 에크 셋 에크 여기 손바닥 한번 쳐봐요 발등으로 원품에서 그렇지 둘 또 반대발 셋
야, 네. 에크. 둘. 에크. 안짱다리 걸고 덧거리 하나. 둘, 셋, 걸어치기. 덧거리 셋. 에크. 이렇게 되는 거야. 안짱다리 걸고 덧거리 하나. 발 옮겨 딛고 둘 목 잡고 셋. 걸기. 됐어. 이거 하나. 발을 빼면서 발톱 툭 쳐. 딛고 또 앞발로 돌아서 앞발로 셋. 두개 걸어. 그렇지. 오, 잘하네. 저는 액션 영화 많이 찍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. 많이 배웠어요? 많이 배우고 태권에 대한 저의 시야와 마음도 많이 열렸던 것 같아요. 오늘 배우면서 인도에 있는 갤러리 파이투, 한국에 있는 태권을 둘 다 사람들 배우면 온 세상의 몸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. 인도에서 대표로 여기 오셨기 때문에 네. 우리가 인도의 전통 문화와 한국의 태권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네. 그런 기회가 잘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. 아, 네. 선생님 감사합니다. 잠시만요, 선생님. 네, 고맙습니다. 모르지. 하나, 둘, 셋, 다음 이크 하는 거야? 네. 하나, 둘, 셋, 이크! 이크, 이크. 문화유산 채널 구독, 좋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크! Thank you.